오늘 타이틀이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상생평화 포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포럼이 맞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포럼이 있는데 평화를 위한 문화예술을 얘기하는 포럼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갈등, 많은 전쟁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 무엇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저는 항상 문화예술로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오늘 모임의 내용이 딱 들어맞아서 제가 릴링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전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또 제주도에서 섬 축제를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벌여나갔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형체가 없는 것 같고 별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문화예술의 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냉전시대에 우리가 중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bamboo curtain 했습니다. bamboo curtain. 소련은 아이언 커튼 그랬습니다.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어떤 힘으로도 그 굳건한 장벽을 넘어뜨리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냉전 시대에 중국과 소련하고 이 서방 세계와의 평화 소통은 어려웠어요. 근데 과연 그 굳건한 죽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물질로 했는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공, 핑퐁입니다. 핑퐁. 가장 가벼운 공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친선 탁구대회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 굳건한 주계 장막이 서서히 넘어가 있습니다. 그 핑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화입니다. 우리가 실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평화는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하면 문화예술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985년에 우리나라 소프라노 이규도 선생이 평양에 평양 시민들에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 아티스트 몇 사람이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처음으로 평양 시민들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에서. 그 당시 북한 당국은요, 동무들 절대 일어나지 말라, 절대 고함 지르지 말라, 그냥 박수만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규도 선생이 그리운 금강산이 딱 끝나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못 일어나서 와 박수쳤어. 이규도 선생이 저하고 저보다 나이가 민대요. 아, 전체 그래요. 아, 이 음악이 힘이 있는 사람. 그 무쇠 같은 북한 정권의 명령도 말이죠. 노래 한 곡으로 담으러. 여러분, 노래 한 곡이 60년, 70년의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려고 해요. 대한민국의 지금 남북 회담이니 뭐니 하는 거 보면 오이사 조치, 뭐, 해제, 무슨, 금강산, 뭐, 관광객, 그건 뭔데, 전 돈을 벌 필요한 거. 돈을 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느냐? 정신적으로 뭘 드려야 돼. 정신적으로 소통을 해야 돼.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맛있는 걸 사서 먹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가 살찌는 일이에요. 당장 배고프니까 돈을 달라고 하죠. 하지만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으면 먹는 동안은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배설해요. 그럼 잊어버리고. 하지만 정신세계를 살찌우는 문화예술은 한번 들어가면 우리 잠재의식 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해소시키지 않고. 그래서 문화예술은 오래가고 가는 겁니다. 지금 70년 분단이 되어 있지만 그 분단의 장벽을 뭘로 해소하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돈을 해야 돼. 돈을 주다가 안 주면 끝입니다. 돈 우리 수천 많이 줘봤어요. 문화예술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소통을 가지고 연설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만 정말 공감하는 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로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평화가 올 수 없다. 왜?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려면 동질성이 회복이 돼야 동질성이. 우리는 하나라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동질성은 물질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던 노래를 불러야 되고 추던 춤을 춰야 되고 그리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세계에 분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음악이고 미술입니다. 200년 전에 100년 전에 베토벤이 현재의 베토벤 미래 200년 후의 베토벤 똑같습니다. 문화예술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합니다. 저 나이지리아에서 울려 퍼지는 베토벤이나 대한민국에서 퍼지는 베토벤이나 미국에서 울려 퍼지는 베토벤이나 받아들이는 감동은 똑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입니다. 제가 예술연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공연을 녹화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공급하는 소위 set on screen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가곡을 녹화해가지고 나이지리아에서 상영했더니 나이지리아 한국 문화원에서 상영했더니 나이지리아 현지인들이 야 대한민국의 가곡이 자기들하고 정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놀라운 힘이에요. 놀라운. 뭘 가지고 우리가 나이지리아하고 언어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영어로 겨우 조금 소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나이지리아인하고 소통이 안 돼요. 하지만 뭐로 될 수 있느냐? 음악으로 될 수 있어요. 지금 피카소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술전당에서. 그 피카소전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베네수엘라에서 가져온 겁니다. 베네수엘라 박물관이 걸려있던 피카소 그림을 베네수엘라인들이 보고 감탄하던 그 피카소가 대한민국 예술전당에 걸려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그게 문화예술이지. 앞으로 이 포럼이 발전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을 가지고 그 평화를 더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만약에 그 점에서 노력하신다면 아마 인류 평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려고 저는 생각하고 예술전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술전당 우리 고학장 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